국민의힘은 오는 일요일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무의미한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,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, 정치개혁협의체 상설화를 논의하자는 겁니다. 그러면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두 공개하자며 생중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. 국민의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. 민주당도 우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최일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, 그리고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입니다.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지구당 부활은 두 대표 모두 약속했던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관건은 최일병 특검법입니다. 한 대표가 위헌성이 더 강화된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하자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라고 맞받았습니다.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.